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혈관이 동맥과 정맥이 있다는 것도 아셨을 텐데 여태까지 항상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 막히고 이런 게 다 동맥 주로였고 또 정맥도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모세혈관을 설명해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이 모세혈관이 오늘의 주인공 실정혈관의 이제 원인이 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모세혈관.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정맥, 동맥 이런 건 엄청 신경 쓰고 그것과 관련된 질환들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모세혈관한테 미안해지네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자 그렇다면 이 왜 모세혈관에서 실종혈관이 발생하는 걸까? 요것도 궁금해지네요. 모세혈관의 이 지름이요. 적혈구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로 딱 사이즈가 딱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만 두꺼워져도 그 적혈구가 못 지나가요. 자 적혈구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몸의 세포의 산소와 중요한 영양분을 전달하니까 그게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혈관이 비어 보이는 거죠. 네. 아하. 예, 김정훈 씨, 더군다나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니까.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는데 또 해야 되겠어. 아니, 거기 써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눈에 보여서요. 이러면 실종혈관이 잘 발생하는 것이냐.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그 LDL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겠죠? 그럼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 좁은 혈관을 혈액이 지나가다 보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혈관은 되게 얇기 때문에 그 높아진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실종혈관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도 당뇨병이었고 이제 제가 50대 되다 보니 주변에서도 당뇨병으로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이 네,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도 실종혈관과 과연 관계가 있을 것인가? 요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보면요.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데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이게 다 혈관에 관련된 합병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몸에 실종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당뇨가 있다라는 건 체내에서 당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혈액 안에 당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혈액 속에 당이 많게 되면요. 혈액이 좀 끈덕끈덕해져요. 그래서 매끄럽게 잘 흐르지가 못하고 혈액 속에 당이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모세혈관, 그 얇은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를 자꾸 공격해서 손상을 입게 되니까 이거는 혈액도 문제, 혈관도 문제. 그래서 모세혈관에 혈액이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곧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종혈관이잖아요. 실종혈관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혈관이 가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동맥이나 정맥이 뚫려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굵은 게 뚫려 있으면 천재 되려고. 아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굵은 게 잘 지나가. 예, 맞아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핏줄이 하나 딱 터지면 아니 뭐 그런가부터 넘어가시고 뭐 한 개 정도에 그러시는데요. 모세혈관을 작다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네. 자, 심장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어디로 가죠? 동맥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세포에서 교환을 하고 이제 쓰레기와 이산화탄소를 옮기는 게 정맥으로 알고 계셨는데 바로 그 어떤 교환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의 일종의 징검다리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동맥, 정맥들은 아주 고속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목에 있는 혈관은 정말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초음파를 직접 보기도 할 정도로 큰 혈관, 큰 막 7차선 막 이런 대로죠. 자, 그런데 물건을 우리가 이제 택배로 시켰어요. 그러면 택배차가 이제 고속도로를 쌩쌩 잘 달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집까지 가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고속도로 바로 앞에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아파트까지 가려면 국도를 꼭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국도나 이런 산골 길에 이 불법 주차된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도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택배로 붙였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아하. 집 앞에서 배달이 안 되는 배달 사고가 나는 거죠. 아하. 마치 동맥과 정맥. 정말 큰 혈관이 잘 관리가 되더라도요. 이렇게 골목길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나한테 물건이 도달이 안 되고 세포에서 영양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